이번에는 큐베이스 템플릿을 사용하시면서 좀 세세하게 좀 몇 가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녹음이 끝나서 이제 믹스 작업을 하셔야 될 때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녹음을 했을 경우 바이패스만 풀어도 어느 정도 소리가 괜찮게 나오긴 하지만 기대하시는 소리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소리가 좀 깨지는 듯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때 이제 좀 보정을 할 수 있는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여기 로어존을 불러온 다음에요. 반주를 한번 가장 큰 부분을 재생을 해보는 겁니다. 재생을 해봤을 때 여기 믹서 반주 올리세요라는 트랙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13.6이라고 되어있는데 얘를 눌러서 이렇게 제로 세팅을 해놓고 재생을 한번 합니다. 이렇게 재생했을 때 지금 최대값이 마이너스 14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올려져 있는 반주가 재생됐을 때 가장 큰 소리의 위치가 마이너스 14.1dBFS라는 건데 이건 조금 낮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추출하게 되면 반주 소리가 좀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키우는 거예요. 지금 트랙의 볼륨을 조절해서 한 4dB 정도로 올릴게요. 이렇게 마이너스 8이라고 입력을 하고 다시 제로 세팅하고 또 재생 지금 마이너스 9.9로 나오죠. 그래서 좀 안전하게 하려면 마이너스 8이나 마이너스 9 정도 오도록 이 업의 값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주의 값을 고정한 다음에요 목소리가 반주에 비해서 얼마나 크고 작은지를 또 조정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건 이제 들어보시면서 결정하시면 되겠죠. 목소리 녹음한 부분은 목소리가 만약에 좀 작게 느껴진다 라고 하시면 그룹 1 얘를 선택한 다음에요 지금 0.0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소리를 좀 더 키워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최대 올릴 수 있는 거 6dB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무작정 키우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소리가 깨진지 안 깨진지 잘 들어보시면서 1,2,3dB 정도 이렇게 올리시는 것까지는 가능합니다. 근데 아마 저도 이제 템플릿을 제작하면서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봤을 때 목소리를 키울 경우보다 오히려 줄일 경우가 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세팅해놓은 값 자체가 그래서 이제 너무 크다고 느껴지실 때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좀 목소리를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가 좀 밝게 굉장히 뚜렷하게 혹은 귀따갑게 들릴 수도 있고 반대로 소리가 좀 먹먹하게 좀 답답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보컬 성향도 그렇고 사용하시는 마이크에 따라서도 굉장히 편차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 또한 원하시는 대로 조절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인서트를 다시 누릅니다. 인서트 누르시면 여기 맨 위에 스튜디오 EQ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누르셔가지고 맨 끝에 밴드 4에 보시면 지금 여기 게인 값이 4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더 큰 값으로 뭐 8, 12 뭐 이런 식으로 올리면은 더 소리가 좀 밝고 쨍쨍하게 들리고요. 얘를 내리면 소리가 조금 더 어둡게 답답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 값을 조절하셔가지고 원하는 고음역대 소리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 계열, 리버브와 딜레이 양도 조절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인서트 아래 샌드단을 다시 눌러봅니다. 그리고 여기 맨 위에 있는 얘가 이제 리버브인데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15로 돼 있습니다. 얘를 더 키우면요 울림소리 리버브가 더 많이 적용이 되는 거고 얘를 더 줄이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렇게 줄이면 리버브 양이 더 작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들어보시면서 이 섞이는 양을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수치를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두 개는 딜레이인데요. 딜레이는 메아리 효과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값은 애초에 제가 조금 작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더 키우고 싶으시면 역시 더블 클릭해서 더 높은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지금보다 더 줄이고 싶으시면 역시 더블 클릭하고 이렇게 줄이시면 되겠습니다.